안녕하세요. 오늘은 좀제 냉장고를 오픈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스웨덴에 살고 있는 유학생은 어떤 거를 해먹고 사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냉장고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걸 먹는다거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자취생의 냉장고를 보여드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오픈을 해볼게요. 좀 창피하지만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이게 제 냉장고입니다. 빰. 진짜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팩을 넣어놨고요. 그 슬라이스 체다 치즈, 스시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는 생강. 이거는 한국에서 제가 사실 사가지고 가져왔는데 여기 아시안마트에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요니스, 이거는 머스타드예요. 그리고 얘는 제가 지금 껍질을 벗겨놨는데 벗겨져가지고 계속 얘는 파마산 치즈 가루입니다. 이거는 제가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 가끔 조금씩 뿌려 먹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좀 쓰다 남은 건데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버터 브랜드예요. 이게 무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원하는 종류대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트, 저지방 요거트를 먹고 있고요. 우리나라 요거트는 대부분 이렇게 떠먹는 요거트들이 많은데 얘는 이렇게 우유처럼 그냥 따라 먹는 요거트여서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유. 한국에서는 두유를 잘안 먹었는데 여기서는 가끔 먹고 있어요. 그리고 케첩은 역시 하인지죠. 또 제가 초반에 많이 먹었던 스위트 칠리 소스.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야채 같은 거 볶을 때 같이 조금씩 넣고 있는 굴 소스예요. 본격적으로 냉장고를 보면 여기 윗칸에는 일단 제가 초반에 빵 같은 거를 조금 먹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잼들이 들어있고요. 얘가 블루베리, 얘가 딸기잼, 얘는 마말레이드, 그리고 얘는 링건베리 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사온 브라타 치즈입니다. 브라타는 다른 치즈에 비해서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시안마트 가면은 이렇게 종갓집 막김치 그냥 팔아가지고 이거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막김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배추김치를 제가 잘라서 먹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갔을 때 막김치밖에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사왔어요. 저 뒤에를 먼저 보면 일단 장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쌈장 이렇게 있고 모두 아시안마트에서 팝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쿱에서 사온 두부고요. 두부가 이게 생각보다 맛은 없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식 두부는 아시안마트 가면 파니까 또 그런 방법으로 더 맛있는 두부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요즘에 아주 열심히 먹고 있는 버섯, 송이버섯. 요거는 맛있는 방울토마토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좀 오래 보관을 해놔야 될 거를 넣어놨어요. 얘는 치즈소스고요. 제가 가끔가다 일식을 해먹기 때문에 피클 있고 올리브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약간 양념치킨 소스? 예전에 만들어놔서 한번 양념치킨 해먹었다가 남은 거고요. 옆에는 무 쓰다 남은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제 된장찌개 남은 거, 그다음에 김치 썰어놓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파프리카, 양상추, 네,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야채 칸으로 놔뒀고요. 여기는 배추, 그리고 얘를 자두를 샀는데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지 마세요.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들 외에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요. 일단 한국 분들이 스웨덴 오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쌀. 쌀은 그냥 마트에서 정말 여러분 다 팔아요. 그 동남아 쌀 있잖아요. 날라가는 쌀, 자스민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식 쌀을 먹고 싶어 할때 요거 사시면 됩니다. 프로트리스, 얘가 약간 죽 만드는 용 쌀이거든요. 그래서 크로트리스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미 종류 먹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일본 쌀도 팔아요. 그냥 마트에서. 그래서 그거 사셔도 되고요. 얘는 요즘에 제가 가장 자주 먹는 오트밀입니다. 이게 제가 쓰는 그냥 일반 식용유. 다른 걸로 요즘에 바꿔볼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제가 따로 모아놨는데
세된 마늘이 좀 되게 커요. 이거는 제가 사온 양파고요. 양파 4개를 사왔고요. 여기 보이시죠? 가격 7.95면 약 1,000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주 가끔 사용하는 슈가, 설탕. 네, 그래서 혹시 설탕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소케르라고 적혀있는 거 사시면 됩니다. 소금,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소금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더 큰 용량도 있고 박스용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운 소금 말고 좀 우리 천일염 소금 같은 거, 혹시 김치 같은 거나 한국 음식 만드실 때 찾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때는 저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네, 천일염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걸 샀어요. 다음으로는 얘는 간장이고요. 저는 그냥 모든 간장을 이 간장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펜스크 소야라고 해서 일본식 간장이라고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냥 진간장, 국간장 저는 상관없이 다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구분해서 쓰시고 싶은 분들은 아시안마트에 가면 다 팝니다. 이건 제가 정말 아주 잘 사용해 먹고 있는 참기름이고요. 어느 마트에 가든 요즘에 참기름 진짜 다 있습니다. 시쌈 올리아라고 해서 팔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진짜 한국 그 참기름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도 역시 아시안마트에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즘에 제가 제일 잘 먹고 있는 발사믹 식초입니다. 아주 좋아요. 정말 잘 해먹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요즘에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참깨고요. 이거는 제가 아시안마트에서 샀는데 그냥 일반 마트에도 다 있습니다. 저의 조미료들, 마늘 가루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린 마늘, 뭐 조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완전히 곱게 갈은 마늘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늘의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후추입니다. 그리고 파슬리, 얘는 바질입니다. 바질하고 파슬리는 제가 오자마자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커리가루인데요. 뭐 커리 향이 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얘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베이킹 같은 거 할 때 가끔 썼던 카넬이라고 해서, 우리 카넬블레라고 하죠. 그 시나몬 번 빵을, 시나몬이 필요하신 분들은 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마시고 있는 커피 브랜드입니다. 얘가 그래도 꽤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 커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식량들을 간단하게 소개드려봤는데요. 궁금하신 재료가 혹시 이런 재료도 스웨덴에 있나요? 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은 뭐 이런 재료는 스웨덴 가면은 약간 비쌀 것 같은데 혹시 얼마 정도 하나요? 이런 거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저도 나름대로 알아봐가지고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그 룸투어 할 때도 냉장고를 안 열어봤잖아요. 제가 그 너무 사적인 부분까지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궁금해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식주 중에 저번에 주는 제가 랜선 집들이 했으니까 오늘은 식, 의식주 중에 식을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스웨덴 유학생의 식 을 보여드리려고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